윈도우즈 8.1 OS 복구 어떻게 해요?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윈도우즈의 LG 리커버리 센터를 통해 윈도우즈 8.1의 복원 기능을 이용하여 시스템을 복구하거나 제품 구매 시점, 공장 초기화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복구 시 설정에 따라 사용자 데이터가 모두 삭제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데이터는 반드시 백업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화면 또는 데스크톱 화면에서 LG 리커버리 센터를 실행합니다.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LG 업데이트 센터를 통해 다운로드 받아 설치합니다. PC 복구는 개인 파일의 손실 없이 PC를 복구합니다. PC 설정이 기본 값으로 변경되며 사용자가 임의로 설치한 소프트웨어는 삭제되므로 복구 후 다시 설치하셔야 합니다. PC 초기화는 시스템의 모든 항목을 제거하고 구매 시점으로 복원합니다. 사용자 데이터가 모두 삭제되므로 중요한 데이터는 미리 백업하세요. 시스템 상태에 따라 약 5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진행 방법은 동일하며 본 동영상에서는 PC 복구에 대한 내용만을 제공합니다. PC 복구를 선택하고 안내 메시지가 나타나면 다음 버튼을 눌러 시스템 복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부팅이 불가능할 경우 LG 리커버리 센터 RE를 통해 시스템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데이터가 모두 삭제되므로 중요한 데이터는 미리 백업하세요. PC의 전원을 켜고 F11키를 누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면 사용할 언어를 선택한 후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면 동의한 버튼을 체크한 후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품의 전원 어댑터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스템 전원을 연결한 다음 복구를 진행합니다. 공장 초기화가 완료되면 완료 버튼을 눌러 시스템을 재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